두 번째 섹션은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개념은 조금이고요. 각각의 용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우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죠? 그거에 세 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제 기능이 있어요.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컴퓨터를 감염시킨다는 건데,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킬 때 원래 컴퓨터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 복제를 통해서 감염을 시킵니다. 그다음 은폐 기능, 특정 파일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파일 속에 자신을 숨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음은 파괴 기능입니다. 주기적 또는 조건이 갖춰지면 컴퓨터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특정 파일을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키는,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세 가지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숨어서 파괴하고 복제하고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감염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네 가지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말 그대로 위치입니다.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스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부팅이라고도 하고요. 부트 영역에 존재해서 부팅과 동시에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은 파일 바이러스, 파일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매크로 바이러스입니다. 실행 파일이 아니라 일반 문서 파일 등에 삽입되어서 활동하는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죠? 오피스 문서 등에 삽입돼서 스크립트 환경에서 작동되는 바이러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그런 파일을 다운받을 때이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쉽게 다운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메모리 상주 바이러스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아는 램이요.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면서 사용 가능 용량을 부족하게 만들거나 프로그램의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어쨌든 램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상주하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의 세대별 분류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1세대는 원시 바이러스라고 돼 있죠. 고정된 크기를 갖는 단순한, 분석하기 쉬운 기본적인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는 암호화가 걸린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전체나 일부를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해서 분석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은 은폐형 바이러스, 숨어 있는 거죠. 파일 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이 감염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음, 4세대는 갑옷형이에요. 백신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서 좀더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바이러스. 엑셀이나 워드 같은 스크립트가 포함된 파일 안에 삽입돼서 활동이 되는 바이러스가 매크로 바이러스. 이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봐주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의 종류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쭉 나올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개념 이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트랩도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경로를 악용해서 공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관리자 모드로 어딘가 접속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매번 테스트를 하거나 보안을 할때 계속 로그인을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일종의 로그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경로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없애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 그 경로를 이용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백도어예요, 백도어.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활성화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라는 개념 알고 계시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문제 없는 프로그램처럼 보이다가 활성화되면 공격하는. 그게 트로이 목마. 다음, 웜은 바이러스의 3대 기능이 은폐, 파괴, 복제였잖아요. 파괴 기능이 없어요. 확산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복제.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복제가 엄청 많이 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겠죠. 이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스파이웨어입니다. 무료 공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그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은 요 프로그램이 사실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웹상에서 아무 파일이나 다운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광고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배포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애드웨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살짝은 달라요. 애드웨어는 순수하게 광고만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드웨어는 광고라는 개념으로,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스파이웨어는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다음은 조크랑 혹스인데요. 똑같은 개념인데요. 목적이 악의적인 게 아니라 그냥 놀리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블루스크린을 막 띄운다든지, 실제 블루스크린이 뜨는 게 아니라 블루스크린이 뜬 것처럼, 아니면 오류가 난 것처럼, 화면이 깨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악성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악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웹페이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루트킷이에요. 시스템 침입 후 침입 사실을 숨긴 채 차후의 침입을 위한 백도어나 트로이 목마, 원격 접근, 내부 사용 흔적 삭제, 관리자 권한 획득 등 주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복잡한 애죠.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사전 작업을 다 끝내놓고 본격적인 침입을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본넷입니다. 일종의 군대처럼 악성 보세에 감염되어서 명령 제어 서버에 의해 제어당하는 대량의 시스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이게 이제 본넷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본넷이 걸린 컴퓨터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쓰긴 쓰는데 그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 명령 제어 서버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어떠한 파일 공유를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암호화폐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채굴을 조금씩 돕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서버를 도와주는, 은밀히 도와주는 여러 시스템들에 대한 네트워크, 이거를 본넷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음은 오토런 바이러스예요. USB 등의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실행을 지원하는 기기에 잠입해서 폴더나 파일을 숨기거나 실행을 방해하거나 파일을 변조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오토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악성 에이전트죠. 패킷 정보를 몰래 읽어오는 스니핑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SNMP를 이용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획득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NMP를 이용한다, 스니핑 두 가지를 체크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번엔 시스템 공격 유형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전형적인 공격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를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막기고요. 가로채기고요. 수정, 위조죠. 단어 그대로예요. 가로막기는 전달을 방해하는 거고요. 가로채기는 내용을 훔쳐보는 거예요. 수정은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위조는 데이터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그래서 뜻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느 속성을 위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가용성을 위협한다, 기밀성을 위협한다, 무결성을 위협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공격 유형에 따라서 위협받는 특성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 자산에 대한 공격 기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수동적과 능동적이 있어요. 정보를 도청하거나 정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능동적은 데이터를 직접 위조, 변조, 파괴하는 식의 건드리는 형태, 그래서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위협하는 이런 방식의 공격이 능동적.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건 수동이고요. 수집, 수동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면 능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네트워크 공격 기술 나와 있습니다. 기술별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구글링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돼요. 넘어가죠. 첫 번째 스푸핑입니다. 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허가된 주소로 가장하여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공격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핵심은 뭐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뭐인 것처럼, 이게 스푸핑입니다. ARP 스푸핑은 주소 결정 프로토콜, 이게 ARP예요. 이 메시지를 변조시켜서 공격하고자 하는 특정 IP 주소를 해커 자신의 매체 접근 주소인 것처럼 연결을 시켜서
해당 IP로 전달되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니핑은 엿본다는 뜻이거든요.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이나 패스워드 같은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스니핑, 스푸핑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다음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통신 설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관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버가 다운된다고 표현을 하죠.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 자원을 미리 소비함으로써 실제 서비스 사용자는 자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일단은 SYN 플러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쉐이크의 문제점을 악용한 공격 형태로 각 서버의 동시 가용 가수만큼 SYN 패킷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버를 점유해서 다른 사용자들은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공격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TCP라는 거는 논리적 연결을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통신을 할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네트워크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예약을 잡아놓고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 20명치 예약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게 SYN 패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약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찼으니까 이 식당 이용을 못하겠죠. 이게 SYN 플러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누킹인데요. 대상 시스템에 짧은 순간 폭발적인 피해를 가하는 공격. 그래서 누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잘 사용하는 용어죠. 누킹. 세 번째는 타르가입니다. 여러 종류의 도스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도스라는 게이 도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콘솔 도스가 아니라 요거예요. 여러 종류의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를 타르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음은 디도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던 공격인데요. 일단은 D 붙은 도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대의 공격자 컴퓨터를 분산 배치를 해서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행위입니다. 보통 이렇게 공격자 컴퓨터를 일일이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본넷이 있죠? 이 본넷을 만들어서 얘가 디도스 공격을 할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패킷이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이 엄청 저하되거나 마비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내용도 두 가지 정도 제가 적어놨는데 ping over death라는 거는 대량의 ping 커맨드를 계속 보내서 서버의 처리 부하를 상승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식당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전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 거기 지금 예약되나요? 영업하나요? 이 전화를 수도 없이 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 자체가 마비가 되겠죠. 다음은 트리누. 많은 호스트로부터 통합된 UDP 플러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유발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UDP 플러드 서비스 거부 공격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 도스랑 디도스의 개념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스머프 어택, 스머핑이라고도 하는 용어입니다.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초당 엄청난 양의 접속 신호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 컴퓨터의 서버를 접속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공격 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전에 봤던 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스머핑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피싱입니다. 우리가 보이스 피싱할 때그 피싱이에요.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뭐 정부기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은행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뽑아내는 공격 방식입니다. 이게 피싱이죠. 피싱과 약간 같은 의미인데 살짝 다른 개념이 파밍이라고 있어요. 파밍은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었는데 진짜 사이트라고 착각하게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피싱하고 비슷하죠?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워드라이빙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타인의 무선 구내 정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너무 기니까 타인의 무선 통신망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랜드 어택입니다. 공격 대상의 송수신측 주소를 동일하게 변조를 해서 송신측에서 전달하는 패킷이 다시 송신측으로 전달되는
루프 현상을 발생시켜서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랜드 어택은 루프를 발생시킨다. 갔던 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세션 하이재킹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세션 정보를 가로채서 공격을 하는 수법입니다. 가로채기가 하이재킹이죠. 다음은 스미싱. 앞에서도 잠깐 봤어요.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피해 대상에게 구미가 당기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내지도 않은 택배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송신자 확인, 뭐 보낸 사람 확인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으면은 보통 그걸 눌러보게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이용해서 불법 사이트를 접속시키는 거죠. 넘어갈게요. 11번째, 크래킹입니다. 타인의 시스템을 불법 침입하는 건 해킹과 같은데 거기서 플러스 취약점을 이용해서 피해를 준다는 점이 해킹과 다른 점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해킹은 침입해서 정보만 빼서 나가는 거예요. 도둑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크래킹은 물건도 뺐지만 실제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개념, 강도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킹하고 약간 다른 점은 실제 시스템을 파괴한다, 피해를 준다라는 개념이죠. 12번째,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그 개념 똑같아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애들, 이런 것들을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다음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에요.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 적이 있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할 공간, 메모리 공간, 원래는 경계선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서 덮었을 수 없는 부분에 해커가 임의의 코드를 덮었음으로써 발생하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넘쳤단 얘기거든요. 일부러 물을 넘치게 해서 실제로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공간에 물을 닿게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택 가드가 있고요. 스택 실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스택 가드는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의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을 저장해 뒀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오버플로우 상태가 됐다라고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기 스택 가드고요. 그 다음에 스택 실드는 함수 수행 다음에 종료할 때 저장된 값과 스택에 복사본 값을 비교해서 값이 다를 경우에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어떤 값을 저장해 뒀다가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중단하는 게 가드고요. 실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값과 스택에 복사본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좀 다르죠? 복사본 값을 비교한다. 이 개념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14번째, 이번에는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입력을 시켜서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킨 후에 넘쳤단 얘기죠. 스택 프레임의 정보를 변경시킨다. 스택 프레임 정보를 변경시킨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실제 다음에 수행할 위치가 아닌 공격용 프로그램의 위치가 있는 곳을 실행시키게 해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링 포맷 공격입니다. C 프로그램의 포맷 변환 문자 %x예요. 이걸 이용해서 메모리 주소를 파악한 다음에 해당 위치에 악성 코드를 저장시키는 C 언어를 통해서 메모리 주소 파악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번째, 메일용 쉘 스크립트 공격. 공격자가 이메일 헤더에 트로이 목마와 같은 파일을 포함시킨 다음에 메일을 조작 전송해서 공격 대상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되도록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메일 조작 공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레이스 컨디션 공격. 두 프로세스가 임계 구역을 서로 사용하려고, 이거 공유 지역이죠. 공유 지역인데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공유 지역이에요. 서로 사용하려고 경쟁하는 상태를 이용한 공격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계 구역 경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18번째, 비동기성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CPU 속도와 입출력 장치 속도가 다른 점을, 비동기, 다른 점을 이용해서 기억 장치에 남아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해서 정상적인 실행을 할 수 없도록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속도가 다른, CPU와 입출력 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했다. 그래서 비동기성 공격이에요. 다음은 은닉 채널입니다.
은닉 채널은 기본 채널에 기생하는 통신 채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공격했던 시스템을 다시 공격하는 경우에 침입이 용이하도록 은닉 채널을 이용해서 백도어를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닉 채널을 이용해서 백도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은 FTF 바운스 공격. 목적지에 확인 없이 단순히 데이터만 전달하는 FTP 자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FTP 바운스는 확인 없이 데이터만 전달하는 FTP의 약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허니팟 시스템이네요. 컴퓨터에 침입한 스팸이나 바이러스, 크래커 등을 탐지하는 가상의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의 컴퓨터 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해서 공격자를 유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한테 좋은 시스템이죠? A라는 시스템이 원래 내 시스템인데 A-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쪽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허니팟 시스템. 넘어갈게요. 22번째, 키로거입니다.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 정보를 탐지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거예요.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 기록을 탐지하는 공격 방식은 키로거 말고는 없어요. 23번째는 블루스나프. 블루투스 장치끼리 인증 없이 정보를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OPP인데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방식이에요. 우리가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그런 거할때 특별하게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블루투스로는 파일 전송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24번째로 패킷의 순서를 변조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TCP나 UDP 전송 패킷의 순서 번호를 조작해서 공격 시스템의 과부하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 번호 조작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봉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패킷에 이후 모든 패킷을 같이 보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잉크는 순서가 반복되게끔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음은 티어드롭은 좀더 복잡하게 순서를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만 구분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봉크는 한 번에 다 보내는 거고, 보잉크는 일정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내는 거고, 티어드롭은 UDP를 이용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순서를 바꾸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블루제킹입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블루가 붙으면 보통 블루투스인 것 같죠? 스팸처럼 메시지를 근처의 휴대폰 사용자한테 퍼뜨리는 공격 방식을 블루제킹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6번째, 비트 플리핑 공격.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비트를 반전시키는 공격 방식. 뒤집었다는 거죠, 플리핑. 보통 주기억 장치에는 현재 내가 작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플리핑은 한번 공격하면 전파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저장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피해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내부 문서 파일을 암호화한 뒤에 암호 해독용 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걸 인질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고 해서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트블리드. 치명적 심장출혈은 이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전 세계 웹사이트 대부분이 사용하는 OpenSSL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을 이용해서 사용자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방식.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걸 어쨌든 하트블리드라고 한다. 다음은 백오리피스입니다. 오피스가 아니라 오리피스예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요즘에 많이 잡혔습니다. 30번째, ICMP 리다이렉트 공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격자가 생성한 라우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경유되도록 만들어 데이터를 가로채는 공격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우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로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트래픽이 아니라 특정 목적지를 가진 패킷만을 대상으로 한다. 라우터가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째, 얼마 안 남았습니다. DR-DOS예요. 아까 DDoS에서 R이 붙었네요. Reflection. TCP나 라우팅 테이블 운영상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DoS보다 발전된, 보통 어떤 용어의 약자나 용어가 하나 더 붙으면 보통은 발전이 되죠. 발전된 공격 방식으로 IP의 취약점과 서버들의 응답성을 악용한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SLR. 메모리 변조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프로세스의 중요 데이터 영역의 주소를
임의로 재배치해서 공격자가 공격 대상 주소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용어 그대로 주소 공간 구성을 랜덤하게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메모리 변조 공격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이로운 기술이죠. 33번째 슬러 롤이 있습니다. FTP 요청의 일부만 전송을 해서 연결 세션을 열어둔 채 세션이 닫히지 않게 일정한 간격으로 헤더를 조금씩 보내면서 가용량을 소진하는 공격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용량 소진보다는 연결 세션을 계속 열어둘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헤더를 보낸다. 이 개념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우예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크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크랙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와이파이의 WPA2에 있는 취약점으로 이게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사용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키를 바꿔치기해서 엉뚱한 와이파이에 접속하도록 만드는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WPA2의 4way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메시지를 조작하고 재전송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공격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와이파이에 접속하도록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TFN입니다. 많은 소스에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목표 시스템에 대해서 도스 공격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도스가 붙어있는 뭐 디도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포함을 하는 이야기예요. UDP 플러딩 공격뿐 아니라 TCP, SYN 플러드 공격, 그 다음에 스머프 공격 등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공격하는 방식이다. 도스 공격과 유사한 공격들을 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35개 정도의 나쁜 기술을 봤는데요. 뭐그 중에 좋은 기술도 몇 가지 있었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술이 안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두 나열을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요. 어떤 게 출제가 될지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파악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서로 구분할 수 있게끔만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학습량을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